안녕하세요. 예꿀TV 퍼플잼이에요. 오늘은 저번에 한번 다뤘었죠? 자, 이아코요토 이용해서 또 재미있는 수업 해볼 건데요. 저번에는 이아코요토를 이용해서 뾰족뾰족 고슴도치를 한번 만들었었죠? 오늘은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테디베어 만들기를 해볼게요. 테디베어 만들기는 초등학생 친구들은 영상 보면서 충분히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보면서 따라해도 좋겠죠? 자, 혼자서 잘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요토는 굳지 않아요. 그래서 작품을 만들었다가 부셨다가 만들었다가 부셨다가 재작업을 하기에 아주 용이하고요. 끈적끈적 손에 묻어나는 게 없어서 막 손에 묻는 걸 싫어하는 친구들한테도 아주 좋은 재료랍니다. 오늘은 테디베어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헤라들도 준비해 봤어요. 근데 이거를 뭐다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거 구매하고 싶으면 동네 문구점이나 다이소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클레이 만들기와 마찬가지로 이런 동글동글한 동물 뭐 이런 걸 만들 때는요,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테디베어, 곰돌이 이런 캐릭터들은 다 얼굴이 좀 커요. 이게 얼굴이에요. 그리고 테디베어의 몸은 어떻게 생겼죠? 약간 물방울 모양으로 생긴 것 같아요. 덩어리 자체가 얼굴보다 작아요. 귀여운 얼굴을 강조하기 위해서 얼굴을 좀더 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강낭콩 모양? 외투의 장점은 정말 만지는 대로 다 만들어져요. 선생님이 이거를 더 맨들맨들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질러줘서 다듬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아주 난이도 높은 어떤 얼굴 조각 이런 것까지도 가능한 재료예요. 자, 이렇게 붙을 거예요. 자, 그리고 얼굴이랑 이제 붙여줄 건데요. 얼굴을 이제 조금 더 테디베어 모양처럼 가운데 부분, 이 코와 입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윗부분보다 아랫부분이 조금 세모 모양으로 되게끔 해주고, 윗부분은 약간만 턱 부분, 코 부분 해주면 돼요. 나중에 또 이쑤시개로 모양을 잡아줄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요렇게 해서 굴곡을 줘도 좋은데요. 뭐 어려운 친구들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붙여주는데, 자, 이거를 꽉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찌그러지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요거를 이쑤시개로 고정해 줄 거예요. 짠. 꼬치 만들기 같네요. 요렇게 되면 튼튼하게 얼굴과 몸이 붙어 있겠죠? 자, 얼굴을 다 만들고 붙여도 되지만 이렇게 눌러주는 과정에서 찌그러질까봐 선생님이 귀나 이런 얼굴의 자세한 부분은 다 만들지 않고 붙인 거예요. 자, 그리고 테디베어는 아까 얼굴이 컸던 것처럼 팔다리도 몸에 비해서 좀 두껍고 통통하게 붙어 있어요. 요렇게. 알겠나요? 자, 이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자, 동그라미였을 때 크기를 맞춰주는 게 좋아요. 팔로 만들었을 때는 크기가 아무래도 조금 달라지겠죠? 이렇게 두 개가 팔. 다음, 이렇게 팔보다는 조금 큰 다리. 덩어리를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팔두 개, 다리 두 개가 준비됐죠?
자, 이제 크기가 맞춰진 동그라미들을 조금 길게 이렇게 누르면서 동글동글 해주는데요. 끝에 가서 여기만 조금 더 힘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붙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테디베어는 그냥 팔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특징이에요. 자, 이렇게. 그리고 조금 길쭉하게 해준 다음에 끝에를 손가락으로 눌러서 조금 이런 모양. 그래서 바로 붙여줄까요? 다음 다리도 마찬가지로 좀 길쭉하게 빼준 다음에 다리 덩어리가 더 컸기 때문에 팔보다 더 길쭉해지겠죠? 그리고 테디베어의 이 발바닥. 팔은 그냥 둥그스름하게 끝나도 되고, 뭐 끝이 모여도 되는데, 발바닥은 조금 편편하게 해서 테디베어의 그 발바닥 보면, 이렇게 까맣게 발바닥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납작하게 표현해주면 좋아요. 이 정도. 오늘 아주 가까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끔씩 화면 중앙에서 벗어나고 있더라고요. 조금 이해 부탁드려요. 이런 느낌으로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옆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앉아있는 테디베어 특유의 동세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머리를 잡고 뒤에서 엉덩이와 다리가 붙게끔 좀 눌러줬어요. 자, 여기는 좀 많이 눌러줘도 모양이 별로 이상하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주고. 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셔서 다시 하면 돼요. 어느 정도 모양이 잡혀가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귀도 동그라미를 만들어 놓고 시작할 거예요. 왠지 알고 계시죠? 따로따로 하면은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가 됐으면, 찡! 누르고, 완전 반달이 되지는 않아도 돼요. 이렇게 크기가 맞나 보면서 붙여줄 거예요. 붙여줄 건데 보세요. 조금 크기가 크죠? 이거를 앞으로 접어줄게요. 이거를 한번 헤라를 사용해서 앞으로 접어서 좀 엄폭한 모양의 귀를 만들어 볼까요? 이건데도 원래는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려면 헤라로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헤라로 또 문질러주고. 최고의 도구는 사람의 손이에요. 가장 쓰임새가 많은 게 사람의 손가락, 손톱이에요. 그래서 손과 손톱을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좀더 섬세하게, 편리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팔다리 귀까지 있는 테디베어가 완성됐죠. 자, 여기에 뭐 진짜 구슬이나 눈알 이런 걸 이용해서 붙여줄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냥 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집에 헤라가 없다면 젓가락, 이쑤시개, 티스푼, 그리고 빵칼 여러 가지 도구들을 찾아서 한번 시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미 아주 작은 눈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찔러서 퍼프하게 해준 곳에 여기 눈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얼굴에 굴곡, 여기에다가 코를 해준 다음에 굴곡을 좀 만들어 볼게요. 코는 이렇게 삼각형을 잡아주고 이렇게 눌러줘서 이렇게 삼각형 가고 꾹 눌러주면 이런 코 모양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코와 눈 사이에 조금 볼륨감 있게 처음부터 얼굴형을 잡아줬더라면 좋았겠지만 찌그러질까봐. 자, 그리고 코와 요 눈 사이에 볼륨감을 위해서 테디베어 여기 요런 모양 있는 거 아까 사진에서 보셨죠? 요렇게 이렇게 살을 붙일 수 있는 것도 이 토이기에 가능하죠. 그리고 이렇게 코를 붙여주고요. 자, 그리고 코를 따라 주둥이 부분, 입 부분 이렇게 좀 도톰하게 볼륨감을 줄게요. 자, 이 볼륨감 주는 부분은 어린 친구들이나 어려운 친구들은 따라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동그란 테디 베어 얼굴도 충분히 귀여워요. 선생님은 이 유토의 사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덧붙이는 활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다리를 윗부분을 좀 눌러줘서 발이 좀 더 다리보다 큰 이런 느낌을 테디베어처럼 주고요. 그리고 테디베어에 보면 재봉선이 있죠. 이게 테디베어를 더 귀엽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재봉선. 자, 요거 이쑤시개로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서 이쑤시개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구멍의 크기가 좀 달라졌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테디베어의 리본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테디베어는 항상 목에 리본이 있죠. 자, 요렇게 리본이 완성됐어요. 테디베어에게 붙여줄게요. 이렇게 고슴도치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테디베어 만들기 유토로 진행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복잡한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런 이음새 부분 처리하는 거, 또 요렇게 작은 눈 붙이고 작은 리본 만들어서 붙이는 거, 요런 활동하면서 소근육이 아주 많이 발달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만 소근육이 발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연습을 하면 조금 큰아이들도 어른들도 소근육 활동이 좀 더 섬세하게 가능하겠죠. 자, 요렇게 테디베어 만들면서 재밌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수업으로 만날게요. 오늘도 예술적인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